여러분, 소비요정 송아랑이 돌아왔네, 돌아왔. 내가 구매해봤는데, 잘 산 제품들. 내가 구매해봤는데, 아, 이거 진짜 조금 실패했다. 진짜 기똥차네? 미쳐버려, 진짜. 진짜 먹어보면 약간 기똥차네. 진짜 속세의 맛이에요. 요즘 약간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쉬워. 이거 비쌌는데. 이건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내가 조만간 당근 가게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소비요정 송아랑이 돌아왔네, 돌아왔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제가 쇼핑을 정말 많이 해서, 이번 달에도 제품 진짜 많은데, 자, 제가 쇼핑을 한 게 전부 다 성공하냐? 아니요. 실패도 진짜 많이 하고 쓰다가 진짜 후회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내가 구매해봤는데 잘 산 제품들, 내가 구매해봤는데 아, 이거 진짜 조금 실패했다, 여러분들은 요거 조금 생각해보세요, 고민해보고 구매해보세요 라고 하는 잘 산템, 그리고 후회하는 제품들, 조금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는 제품들을 나눠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갑 여러분 소중하니까요, 제가 대신 탈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아랑 언니 기초 먼저 등장하겠지? 색조 먼저 등장하겠지? 노노노 아니죠. 건강기능식품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먹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졌어요. 이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고,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내 체력이 진짜 미친 듯이 감소하는 게 느껴져. 후회하는 제품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쏘물 이뮨입니다. 오? 이게 뭐라고요? 오쏘물 이뮨이 실패한 제품이라고요? 오쏘물 이뮨이 별로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쏘물 이뮨을 진짜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소개도 많이 해보고 진짜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 내 지하 끝에 있었던 체력을 저 지상 끝으로 올려줄 수 있는 멀티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루에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장점인데, 다들 한 번쯤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특유의 그 수용성 비타민의 액체가 너무 꾸덕꾸덕하지 않으세요? 너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먹다 보니까 그 비타민 그 특유의 액체감이 너무 꾸덕꾸덕하더라고요. 이걸 약간 물에 헹궈 먹을 수도 없겠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임비타의 멀티비타민 이뮨샷이에요. 앞에 보여드렸던 오쏘물 이뮨이랑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도 똑같고 아래에 있는 수용성 비타민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수용성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액체감의 목넘김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훨씬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패키징에 있어서도 오쏘물 이뮨은 그냥 일회성 패키징이거든요. 근데 아임비타는 비교해보면 딸깍 여는 조금 더 안전성이 느껴지는 캡 패키징이라서 들고 다니기에는 아임비타가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가격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내 목넘김, 그리고 만족감, 내가 휴대성을 생각해본다면 아임비타가 훨씬 더 만족스럽다. 그래서 아임비타 올리브영에서 구매해보고 괜찮아가지고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네이버가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네이버로 구매해서 진짜 잘 먹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환승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여러분, 연애도 환승하듯이 저는 비타민 환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먹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짜자잔, 셀파렉스예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 제가 작년부터 비타민 추천하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보여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아직까지도 먹고 있어요. 제품 자체는 동아제약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일단 약간 믿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 한 박스가 딱 30일, 하루에 한 포씩만 먹어주면 돼요. 하루에 요 한 포로 내가 원하는 필요한 영양소들을 전부 다 챙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뒤에를 살짝 보면 비타민 A, D, E, B, C, 철, 아연, 구리, 요드, 마그네슘,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비교해봤지만 굉장히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점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선물하기도 괜찮아서 저 진짜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으로는 제가 구매했는데 또 안 먹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짜잔. 이거는 달바의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 3279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달바님, 죄송해요. 안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바에서 콜라겐이 두 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초록색 패키징으로 되어 있는 건요, 기존 제품이고요. 자, 뒤에가 하얀색 패키징, 화이트 패키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새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두 가지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맛입니다.
이 제품만 먹었을 때는 그닥 뭐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약간 오렌지 맛이어가지고 나쁘지 않네.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서는 진짜 잘 먹었는데, 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달바에서 새로 출시를 했는데 얘는 샤인머스캣 맛이거든요? 아, 근데 내 입맛을 완전 버려놨네? 이 샤인머스캣 맛이 진짜 뒤집어지게 맛있네? 진짜 기똥차네? 미쳐버려. 진짜 환장이야, 환장. 어떡해. 먹었는데 그 포도 알사탕 맛도 나면서 샤인머스캣 맛도 나면서 마이구미 맛도 나는 게 내 입맛을 완전히 버려놔가지고 이거를 먹다가 못 먹겠어요, 더 이상. 샤인머스캣 맛이 너무나도 맛있어요. 그렇다고 콜라겐 함량이 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도 똑같이 3270mg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함량도 똑같아. 똑같이 달바에서 만들었어. 그럼 나는 뭐 먹을까요? 그럼 샤인머스캣만 먹죠. 그래서 요즘에는 샤인머스캣 맛 요 제품을 제가 6개월치를 구매해가지고 대량으로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원래 25살 이후부터는 쭉쭉쭉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먹거나 바르거나 둘 다 채워주는 게 필수다. 먹어서도 채워줘야 되고 발라서도 채워줘야 된다. 진짜 먹어보면 약간 기통차데 진짜 속세의 맛이에요. 먹어보면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서 저는 6개월째 구매했는데 후회 안 해요. 6개월째 구매했는데 지금 한 두 달 만에 다 먹을 맛. 왜냐면 저 주변에 있는 사무실에 팀원분들한테 하도 많이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먹으면 완전 속세의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용으로 저녁에 입이 심심할 때 먹어주면 완전 최고. 일단 뭐 이거를 먹어서 피부가 탱글탱글해졌냐,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일단 맛있으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달바 제품도 두 가지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또 잘 산 제품 최근에 있습니다. 짜자잔.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C 흔적 필름 패드예요. 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너랑 나랑 아랑 하면서 같이 사은품으로 본품 증정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패드를 얼굴에다가 4장 정도 올려놓고서는 머리를 말려주거나 시간이 지나고서 딱 떼어주니까 피부가 뭔가 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드 진짜 괜찮다. 또 물랑이 분들도 피부톤이 칙칙하거나 피부톤을 맑게 해주고 싶거나 내가 미백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백 앰플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를 올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글루타치온 패드랑 같이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같이 써주니까 훨씬 더 피부톤이 뭔가 쫀쫀해지면서도 뭔가 맑아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패드를 구매하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패드를 오히려 더 잘 써주고 있어서 구매해봤지만 진짜 잘 쓴 제품으로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몰랑이분들 이것도 기억을 하시나요? 닥터 디퍼런트의 제로 클렌저 준건성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몰랑이분들한테 이 언니 요즘 이거 쓴다 라고 하면서 클렌징을 오랜만에 추천을 해봤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닥터 디퍼런트를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거 또 내돈내산 했다라고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요즘에도 잘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 요즘에도 잘 씁니다. 요즘 약간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렌저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진짜 민감하거나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클렌저를 찾거나 딱 중건성용의 클렌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가장 매력적이었던 거는 버블 타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피부에 닿는 자극감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 써봤는데 진짜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건 몰랑이 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클렌저랑은 정말 어떠한 관계도 하나도 없지만 정말 사심 가득 담아서 이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어요. 정말 빨리 써. 나는 이렇게 빨리 쓸 줄 몰랐네. 이 정도면 약간 2 플러스 1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빨리 쓸 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을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만큼이나 써버렸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써주고 있는데 모닝 세안 또는 나이트 케어용으로도 괜찮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조만간 하나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클렌저를 사면서 닥디에서 제품을 또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어요. 저 한 가지 브랜드의 제품이 꽂히면 그 브랜드에 있는 라인업들 이것저것 구매해서 약간 드래곤볼 모으는 게 저의 소비이거든요. 닥디의 히알루론 쿨 수딩 크림이에요. 젤 크림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확실히 딱 수딩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엄청 가볍고 라이트하고 끈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끈적임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완전 수부지, 지성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크림이고요. 저는 건성인데도 수분감 자체는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이 향료를
어디서 맡아본 향료거든요. 아 옛날에 그 이니스프리에서 그 벚꽃 톤업 크림에서 났던 그 향료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 향이거든요. 이 원료의 향을 조금 잡으려고 그 향을 넣은 것 같은데 이 향이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 빼고는 수분크림 자체로는 진짜 합격. 자 이번에는 색조 제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색조 제품 중에서 최근에 구매하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아 또 손이 안 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아몬드 바닐라예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이거 저 구매했는데 오랜만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패키지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유로 또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아 너무 아쉬워. 이거 비쌌는데 왜 그런가 하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패키지 자체는 정말 예쁘지만 막상 내 눈에 쓰려고 보니까 약간 다 애매한 쉬머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눈이 쉽게 부어 보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컬러 조합을 하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구매를 해놓고 나서는 잘 손이 안 가는 제품이지 않았나.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나서는 진짜 손이 잘 안 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요거랑 같이 핑크라인도 구매를 했잖아요. 핑크라인은 영상에서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뜯어놓고서 쓰지도 않았어. 한 번도. 그것도 진짜 아깝더라고요. 최근에 데이지크 제품 진짜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 두 제품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 데이지크의 블렌딩 무드 치크의 원블렌딩인데 이 제품은 또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얘는 너무 페일톤으로 빠져있더라고요. 이제 웜톤, 쿨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페일, 소프트, 뮤트, 딥, 비비드 다양하게 톤별로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얘는 페일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뮤트도 아니고 페일 그 이상? 너무 흰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진짜 웬만히 밝은 피부톤 아니고서는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제 피부에 올렸는데도 약간 동동 뜨는 느낌이 아주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써보고서는 이건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구매했는데도 진짜 손을 댄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거랑 비교하면 얘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블렌딩 무드 치크의 아몬드 바닐라. 얘는 페일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약간 소프트라고 뮤트라고 약간 우겨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뮤트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저같이 19호에서 21호이신 분들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만 22호보다 아래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것 같은 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매장에서 꼭 발색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굉장히 요즘 밝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발색감이나 그리고 피부를 뽀용뽀용하게 잡아주는 거는 마음에 든다. 또 아쉬운 제품이 하나 있어요. 얘는 이제 바나브라는 디바이스예요. 제가 새로 또 디바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저 한 달에 하나씩은 꼭 디바이스 구매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하덴쿨이라는 디바이스예요. 제가 쿨링이라는 디바이스에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내 피부의 열감을 조금 내려줄 수 있는 쿨링 디바이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쿨링 디바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쿨링 디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검색하고 검색해서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제품을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얘 한 15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 한 두 번 써보고서는 진짜 아 얘는 내가 조만간 당근 가게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덴쿨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덴쿨을 해주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다. 내 얼굴은 이만한데 정말 좁다 보니까 얼굴을 몇 번씩 롤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쿨링이 떨어지는 온도가 그다지 써 낮지가 않아요. 핫은 괜찮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쿨이기 때문에 쿨로 따졌을 때는 온도가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온도가 많이 시원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느꼈어요. 아, 나는 뭔가 마스크팩을 하고 나는 내 피부의 온도와 열감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기대하고 구매를 했지만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제품입니다. 우리 몰라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구매해본 제품들 정말 잘 산 제품들부터 진짜 아쉬운 제품들까지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매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지갑은 소중하니까요. 그쵸 여러분?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